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얼마 전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에서 취득세와 자산세가 빠진 이유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국세와 지방세 과세 체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은 아니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뭐 이런 걸로 영상까지 만들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과세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러 보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얼마 전에 이 세법 개정안 관련 영상 올리고 나서 적지 않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왜 취득세와 자산세는 빠져 있는 거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는 취득세 이번에도 바뀌지 않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 매년 이제 7월달이 되면 그 다음 연도 세법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미리 발표하거든요. 그 세법 개정안에는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세금 쪽에서는 소득세, 소득세는 당연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겠죠. 이 소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관련으로 발표가 됩니다. 즉 부동산에서 국세 관련된 세금만 발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지부 소관이 바로 이런 것들이니까 소득세와 양도세, 종부세가 기획재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취득세하고 자산세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세금에서 이 취득세와 자산세는 그럼 언제 발표하는 거냐? 이 두 가지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7월 달에 기재부가 발표하는 국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8월 달쯤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8월 17일 날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 재작년은 8월 11일쯤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취득세와 재산세가 어떻게 바뀌나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셨다면 곧 발표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중과 완화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취득세가 왜 빠졌는지 물어보신 것 같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된 세제 혜택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1주택자,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인구 감소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 이때 금액 기준은 양도세에서는 취득할 당시 공시가격 기준이고요. 종부세에서는 과세 기준일자, 그러면 매년 6월 1일이겠죠. 이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이렇게 금액 조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했다면 주택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그냥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시켜주겠다. 1주택자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양도세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1주택자 특례를 적용시켜주는 거고 종부세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공제금액 12억 공제 그리고 고용자 장기보유 세액 공제 80% 최대 이걸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혜택을 딱 보시고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꾸준하게 주의 깊게 지켜보신 분들은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산세 혜택은 왜 안 주는 거죠? 라고 말하죠. 이게 왜냐면 사실 이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의 혜택을 주는 건 올 초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양도세와 종부세 그리고 자산세까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자산세 경우도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양도세나 종부세와 똑같이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새롭게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가지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시켜 준다라고 했던 겁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니까 세율도 0.05%포인트 낮게 해주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특례를 적용받는 겁니다. 세율 같은 경우는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재산세 세율은 0.1에서 0.4%인데 1세대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라면 0.05에서 0.35 각 구간별로 0.05%포인트 좀 낮게 적용시키거든요. 이거 적용받는 거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세대 1주택자라면 이때는 시가표준의 9억 초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43%에서 45%, 원래는 60%인데 이거보다 훨씬 낮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이 혜택이 발표되다 보니까 이번 세부 개정안에서 이렇게 양도세와 종부세만 나오니까 당연히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재산세는 빠진 건가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재부가 양도세와 종부세만 소관하고 재산세는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다음에 발표될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취득세도 다음에 발표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안에 나오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미 여기 나와 있지만 2022년도 12월 달에 이때 행안부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개정안도 발의가 됐었고 물론 21대 국회에서 무산돼 가지고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그래서 아마 다시 이게 뭐 개정안에 나온다기보다는 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그 개정안 발의가 먼저인 것 같고 아니면 아무래도 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던 이 요건대로 통과가 힘들다면 조금 수정해가지고 좀 절충된 안을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개정안보다는 아마 법안 발의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보면 어쨌든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큰 그림들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번 세법 개정안도 특히 이제 상속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런 좀 완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방세법 각 세금에서 어떻게 완화되는지는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